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왜 찍고 있느냐, 제가 서울에 왔다가 보기 힘든 시계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 이 시계 브랜드는 뭐냐, 바로 폴 주론. 아마 이 브랜드를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 모델명은 폴 주론 옥타 오토마티크 룬 리저브, 불어입니다. 불어. 그래서 발음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폴 주론 옥타 오토매틱 루나 리저브. 제가 앞에 왜 불어로 말했냐면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름은 프랑스와 폴 주론. 이 프랑스와 폴 주론은 시계 독립 제작자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일단 시계 독립 제작자가 되려면 시계 만드는 실력이 거의 최고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 폴 주론 시계가 어느 순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모델이 폴 주론 크로노메트로 블루 모델. 제가 실제로 봤는데 블루 다이얼의 색감과 깊이감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마 국내 시계 커뮤니티에서도 한 번씩은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물이 정말 예뻐요. 자, 폴 주론 브랜드가 제대로 주목받는 이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완성도, 그리고 브랜드 로고를 보면 필기체가 굉장히 예뻐요. 고풍스러운 느낌? 확실히 폴 주론 시계들을 보면 누가 봐도 폴 주론 시계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제일 크지 않을까. 그럼 프랑스와 폴 주론은 언제 어떻게 시계를 만들게 되었는가, 제가 짧게 한번 말해볼게요. 폴 주론은 14살 때 시계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강제로 보냈다고 하네요. 근데 적응을 못해서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시계 수리업을 하고 있는 삼촌한테 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거기서는 학교도 무사히 졸업하고 시계 수리업을 도와주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브레게 브랜드의 뚜루비옹 기술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돈이 없었던 프랑스와 폴 주론은 뚜루비옹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걸 직접 만들 생각을 하니깐요. 결국엔 뚜루비옹이 기술이 들어간 회중시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25살이었나? 그래서 그런지 정말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시계를 직접 제작을 했었는데 똑같이 만든 시계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천재인 거 확실하죠. 그러다가 1989년 스위스에서 무먼트를 만드는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 시계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1999년에 폴 주론 브랜드를 런칭하게 됩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죠. 브랜드 역사는 길지는 않아요. 짧지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독창적인 디자인, 그리고 완성도가 높은 시계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한번 구매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구매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건 알아야 할 겁니다. 국내에는 AS센터가 없다는 점, 이건 참고하세요. 아마 일본이나 홍콩에 가서 수리를 맡기거나 그래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시계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시계는 케이스 크기가 40mm, 그리고 케이스 두께 10.6mm, 평균적인 시계 크기와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시계가 상당히 무거워요.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들어간 제 다마스코 시계보다 조금 더 무거운 느낌?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 일단 케이스가 플래티넘 재질, 플래티넘을 줄여서 짧게 PT라고 부를게요. 부르기 힘드니까. 이 PT 재질은 금속 자체가 화이트 색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화이트 색상과는 완전 다른 느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화이트 골드와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무브먼트 전체가 로즈 골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더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폴 주론 시계의 무게감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분 좋은 무게감? 만약에 시계가 아주 크고 무거우면 아 정말 더럽게 무겁네, 아마 이러겠죠? 이건 작으면서 이런 무게감이 더해지니까 차분감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이얼을 보면 스몰 세컨드 문페이즈 파워 리저브 인디게이터 빅데이트. 일단 빅데이트부터 한번 볼게요. 빅데이트를 12시에 넣은 이유를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계를 처음 볼때 12시 방향부터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 주로는 브랜드 로고를 보여주는 것보다 실용성을 위해 빅데이터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들이 동그랗게 둘러져 있죠. 방향이 안쪽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대방이 봤을 때 보기 편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디자인적으로 예쁜 느낌을 주려고 한게 아닌가. 문페이지 위치도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보이는 핸즈가 정말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나뭇잎 모양이라고 해서 밀푀유 핸즈라고 부르고 있던데 나뭇잎 모양보다는 물방울 모양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핸즈 모양이 고풍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더이 시계에 어울리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핸즈가 폴 주론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 핸즈를 보면 폴 주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블루 색상이 빛에 따라 예뻐요. 좀더 색감이 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크라운. 크라운은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쓰지?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편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라운 테두리를 자세히 보면 밧줄 같은 모양이 장식처럼 둘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손톱이 걸리면서 쉽게 당길 수가 있고 조작이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폴 주론이 시계도 예쁘지만 실용성으로도 잘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백을 보면 무브먼트가 보이죠? 이 시계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폴 주론 칼리버 1300.3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부품 수는 총 259개, 그리고 진동수는 3Hz. 생각보다 낮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죠? 왜 낮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냐? 파워 리저브가 120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 진동수를 낮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시계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충격 흡수 장치는 아나크론, 밸런스 휠은 프리스프롱 방식, 고급 기술이 들어갔죠.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 밸런스 휠을 조금 크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핵 기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밸런스 휠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크라운을 끝까지 당겨봤거든요. 근데 초침이 안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브먼트 전체가 18K 로즈골드로 되어 있고, 오프 센트럴 로터는 22K 로즈골드로 제작되어 있는 점이 전체가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실물로 봐야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플레이트의 피니싱은 원형으로 된 제네바 스트라이프가 많이 보이고요. 오프 센트럴 로터는 격자로 된 길로시의 패턴이 정말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트 밑에는 아주 크롬 배럴이 존재하고요. 파워 리저브가 120시간이니까. 그리고 무브먼트에 쓰여진 인그레인빈 글자도 정말 예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방수가 50m로 5기압. 물은 조심해야겠죠. 제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냥 이런 시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흔한 시계가 아니라서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원래는 파네라이 오버홀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오버홀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뒤에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또 시계 리뷰로 찾아올게요. 그럼 바이바이.